반지름. 반지름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파라미터들이 각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Relationship, Dependency, Interaction을 부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들어봤다 한다면 컴퓨터를 좀 잘 활용해서 디자인하시는 그런 전문가이실 확률이 높고 뭐 일반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사실 예전에 2005년도, 2010년도 그때쯤에 뭐 굉장히 핫했었죠. 뭐 요즘도 충분히 핫하고 있는데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특별히 이제 건축 쪽 영역에서 제가 아무래도 건축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때 많이 핫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려고 막 되게 너도 나도 이제 하려고 막 했었고 요즘도 파라메트릭 디자인 하면은 한 그 영역이 되게 명백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컴퓨팅 파워가 세지고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제 발전되면서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환경들이 좀 더 많이 좋아진 거죠. 포토샵이라든지 뭐 시네마 4D 혹은 뭐 3ds Max나 뭐 스케치업 이런 컴퓨터 디자인 툴들을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사실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명령어 타이핑 쳐서 치는 명령어라든지 뭐 혹은 풀다운 메뉴 그런 명령어들이 이제 다 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아 내가 벽체를 그리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뭐 옵셋을 시킨다던가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미 다 생각하는 그런 프로시저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 거죠. 근데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뭐냐면 이것들을 하나의 실처럼 쭉 연결해 놓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에 맞춰서 쭉 어떤 프로시저들 디자인 프로시저들 혹은 방법론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사실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새롭다기보다도 우리 디자인을 좀 더 명백하게 explicit하게 디자인 단계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개입해 가지고 파라메터들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뭐 다른 디자인 어떤 분기점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디자인 아웃풋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거죠.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이콘이라든지 뭐 명령어 체계 혹은 타이핑 쳐서 들어가는 것들 뭐 포토샵에 보면 뭐 옆에 패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아이콘들 그런 것들 쳐서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툴들이 많이 좋아져서 뭐 예를 들면 그라스호퍼, 뭐 다이나모, 노드박스라든지 아니면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3ds Max 같은 경우는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워낙에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뭐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각각의 명령어 체계들을 연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연관성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큰 알고리즘, 디자인 알고리즘 아니면 무슨 디자인 프로시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작업들을 하는 행위들 혹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행위들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야 요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 조합을 했다고 친다면 이걸 이제는 지금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백하게 어떤 관계성들을 딱 정의를 하면서 디자인 데피니션, 디자인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파라메트릭 할 때 파라메트릭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그냥 파라메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할 때 글자 치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정하죠. 이것도 파라메터거든요.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러쉬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를 설정하는 경우 혹은 레이어들의 뭐 투명도를 설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파라메터라고 불러요. 파라메트릭 디자인 하면 이러한 파라메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디자인할까 라고 고민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원이 있어요. 원은 몇 개의 파라메터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두 개면 되겠죠. 중심점 그리고 반지름값 혹은 두 개 다시 2점과 2점 이 두 점을 잇는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쉐입을 디자인을 할 때 형태를 결정할 때 이럴 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값들, 그러니까 중요한 값들, 이런 값들을 이제 파라메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파라메터들을 정의하면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음료 스캔을 하나 디자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중심점, 반지름, 그리고 높이. 그러면 이런 실린더, 뭐 이런 음료 스캔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런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면 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소극적인 위치에서는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파라메터들이 있다 하면 이제 어떤 관계성을 부여할까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파라메터들이
디펜던시한 파라미터가 있고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가령 최초 인풋 값들은 뭐 인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이 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 반지름 값이 바뀐다고 쳐봐요. 나는 캔 안에 들어가는 음료수의 부피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높이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이 반지름 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똑같은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파라미터 높이가 점점 내려오니까 이 내려오는 높이가 어디에 영향을 주죠? 이 반지름. 반지름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파라미터들이 각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Relationship, Dependency, Interaction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여될 때 이제 우리는 좀 더 수체계의 힘을 빌려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예를 들면 거리가 얼마큼 될수록 뭐에 비례하게 혹은 뭐에 반비례하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디펜던트한 파라미터와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성들이 하나의 어떤 프로시죠.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way of thinking, 디자인하는 방법론, 생각 이런 스텝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디스크립션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의 스크립트가 존재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의 시각적인 비주얼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쉽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집에 창문을 내려고 해요. 하루에 특정 시간 얼마큼의 그림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 그 그림자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어떤 창문의 위치, 높이, 뭐 이런 너비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우리는 그 그림자에다가 디펜던시를 걸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에 맞춰서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맞춰서 창문이 위동한다던가 아니면 높이가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을 쭉 기술하고 이러한 릴레이션십들을 정의하는 생각 혹은 정의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랑 알고리즘믹 디자인,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의미에서는 같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 혹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다 혹은 강조점의 차이 여기에서 조금씩 영어도 약간씩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실무 일을 해보고 뭐 학교에서 티칭도 해보고 하면은 학생마다 다 자기만의 어떤 이해가 있어요. 용어 정리들이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좀 정리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전문 용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특정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 무언가를 함축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딱 썼을 때 여기에서 오는 복잡 미묘한 것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딱 이해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전문 용어들은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단어들에 대한 좀 이해를 갖고 있으면은 좀 더 우리가 대화할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파라메트릭 디자인 하면 뭐 많이 쓰이죠. 건축뿐 아니라 모션 그래픽 하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얼굴 표정 이런 걸 몰핑 하시는 분이라든지 프로덕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드시는 분들 뭐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나누는 것도 좀 모호하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되게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그런 툴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디자인 프로블럼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어떤 어프로치를 쓸 거냐 그런 것들에서 좀 파라메트릭하게 접근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뭔지는 대충 설명한 것 같아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려봅니다. 요약 한번 할게요. 결국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정의하고 이 파라미터들을 정의된 것들에 대한 관계성 어떤 서로의 의존성들을 정의하고 이런 파라미터들의 디자인에 어떤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혹은 디자인 툴로서 이 파라미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혹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른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파라미터 디자인이 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